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3. 일단은 현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주어는요? 스퍼스다가 주어고요. 동사는요? 캡트.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네. 목적어는? 할 헤드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 사람들 다 여기를 봐. 자, 책볼 필요 없어. 여기 다 있는데.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히든은 뭘까? 그 히든은 뭔거 같아? 너희들 내가 다 분석해오라 그랬잖아. 분석해왔으면 이거 다 대답할 줄 알아야지. 자, 일단은 얘 PP형이지. 그건 알겠지. 하이드의 PP 형태거든요. 그럼 PP 형태는 동사인가? 동사는 아니지. PP 형태는. PP는 동사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PP는 분사야. 분사는 형용사야. 그럼 문장 내에서 형용사가 할수 있는 거는 많지 않아. 문장 내에서 형용사가 할수 있는 거는 이거 너희들 한번 해줬던 것 같은데? 아니냐? 해줬지. 여기 느낌이 좀 쎄해.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거. 뭐, handsome guy. 이런 것처럼. 그지? 꾸며주는 거. 아니면은 주격보호. 아니면 목적격보호. 그셋 중에 하나라고. 크게. 됐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여기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가? 얘 전치사잖아. 그지? 그러면은 일단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건 아니고. 그지? 얘는 주격보호인가? 목적격보호인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목적격보호라고 보는 거지. 그다음에 underneath는 뭐라고? 전치사니까 목적어로 her hat and a pair of sunglasses 이렇게 아마 받을 거예요. 의미상, 그지? 그다음에 as라는 놈은 전치사야, 접속사야 여기서는? 접속사겠지. 왜?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는? 동사는? 그다음에 o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her mobile phone 하면 되겠죠. 그죠? 자, 해석 시작.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해 볼래? 자, keep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 뭐라고? 계속하다 또는 유지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계속하다, 유지하다. 그럼 유지하다를 한번 가보자. 그럼 목적어를 목적보호한 상태로 유지하다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녀의 머리를 숨겨진 상태로 유지한 거지. 뭐뭐 아래로? 그리고 한 쌍의 선글라스 아래로 그녀의 얼굴을 hidden, 숨긴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as 주어 동사야. 그럼 as 주어 동사 여기서 해서 어떻게 할까? as의 뜻이 좀 여러 개가 있어. 혹시 뭐 있는지 아는 사람? as 접속사의 뜻으로. 그리고는 없고요. 다 그럼 너희들 다 적어 이거. 자, as가 접속사로일 때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하기 때문에, 가장 크게는 요 정도의 뜻이 있거든요. 가장 크게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좋은 것 같아? 때 하면서, 함에 따라, 때문에 뭐가 좋을까? 뭐 하면서?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석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왜 자꾸 그래 그녀인데? 챗은 문자가 아니라 수다 떨다. 대화하다. 그래서 그녀의 전화에서 대화를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숨긴 상태로 슈퍼스타가 이제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태영아. 다음은 뒤로 갈까? 옆으로 갈까? 그냥 뭐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뒤로 갑시다. 뒤로 가. 자, 시작. 워크가 뭐야? 주어야? 아닌 것 같지? 아니, 뭐야? 동사가 맨 처음에 나왔으면 뭐야? 명령문이지, 뭐야? 그지?
그럼 명령문이야. work. 그다음에 wish라는 놈은 뭐야? with. with 뭐야? 뜻이 뭔데? 뭐뭐와 함께. 그럼 걔는 뭐야? 동사야? 명사야? 뭐야? 동사 아니지. 동사 뭐뭐 하다 이런 거. 뭐야? 뭐뭐와 함께. 그렇지.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는 디스카피가 되겠고, 엔드라는 등위접속사 다음에 다시 리브라는 동사가 나왔네. 그지? 리브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아, 타동사겠지. 그래서 목적어로 뭐가 온 거야? 이 오리지널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 언터치드는 뭘까? 응? 동사는 아니잖아, 지금 딱 봐도. 그지? 뭐야? 옷이겠지. 그 다음에 so that은 접속사입니다. so that.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that은. so that은 둘 중에 하나야. 뜻이 그래서나 뭐뭐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나 뭐뭐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 주어는? 동사는? can 고까지고 백은 부사로 보면 되겠고. 전치사 2의 목적어는? it. 그 다음에 if라는 놈 다시 접속사니까 세모치고, 주어는? 동사는? 타동사니까 목적어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석 시작. 너가 알고 있는 워크의 뜻이 뭐야? 동사로. 응, 일하다. 그럼 일하다라고 해. 너가 알고 있는 해석으로 하면 되지. 카페는요, 복사본이라고 한번 해석해 볼래? 복사본. 윗. 윗 뭐야? 그럼 얘와 짝꿍이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함께 하다가 함께라며, 아까 해석은. 그럼 뭐와 함께? 이 복사본과 명령문이라며. 이 복사본과 함께 일해라. 그리고 leave.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남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형식일 때는 목적어가 목적어를 목적보호한 상태로 남겨두다라는 뜻입니다. 그지? 그러면은 이 카피본과 함께 일을 하래. 그리고 남겨두래. 뭐를 어떠한 상태로? 오리지널은 해석이 되니? 원본. 원본을 언터치드야. 그럼 터치가 뭐야? 터치, 터치. 만지다 지금. 터치드면은 만져진이지. 근데 언터치드면 뭐야? 만져지지 않은 상태로 두라는 거야, 원본을. 그러니까 복사본이랑 작업을 하고 원본은 만져지지 않은 상태로 두라는 거야. 됐어요? 뭐뭐하기 위해서? 너가 go back이니까? 돌아오기 위해서야. 어디로? 이것으로. if. 받는? if의 뜻이 뭐야? 이 끝이야?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이잖아. 그지? 그럼 if you have면 어떻게 해야 돼? 뭐를? 어떠한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이해는 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복사본과 함께 일을 해라. 그리고 원본은 터치되지 않은 상태로 좀 둬. 더. 뭐 하기 위해서? 너가 다시 이 원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뭐 한다면은? 너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됐습니까? 자, 다음. 주어. 찾으려고 그랬는데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죠. 부사 접속사. 그럼 when 주어 동사 일단 나오겠지. 그러면 세모 치고. 주어는 뭐야? 동사는 써라고 발음합니다. so라고 발음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게 그 so라고 하는 게 한국말에, 그러니까 영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쓰면은 so라고 써야 돼, 이거를. 이상해. 그냥 써 하면 되잖아. 써. 근데 이 써라고 쓰면은
뭔가 이상한 거야.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중에 되게 잔인한 영화 중에 하나 그 소우라고 알아요? 그 소우도 사실은 SAW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영화 제목을 소우라고 안 하고 써 이러면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 이게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이 이상해. 그래서 써 이러면 이상하니까 소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야? 예를 들면은 그 이거 있잖아.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도 사실 발음하면 굿모닝이라고 발음이 안 되고 원래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굿모닝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발음에 가깝잖아. 굿모닝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굿모닝이라고 하면서 굳이 이렇게 써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상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이 발음할 때 굿모닝 굿모닝이 아니라 굿모닝 굿모닝 이러면 되거든. 그리고 이 발음이 훨씬 쉽거든. 그리고 뭐야? 야, 애플. 야, 애플이라고 하는 게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랑 봤을 때는 발음은 이거에 더 가까워요. 애벌이야. 애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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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거든. 애플. 애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상해.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영어를 이렇게 표기하는 한글로 영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그게 그 뭐야 문법 그 국어 문법에 돼 있어. 그냥 어떻게 하는지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쓰더라. 애플이 맞는 거야. 그래서 애플이 틀리고 애플이 맞아. 이게 맞고 틀린 게 있어. 더 웃겨. 그러니까 더 환장하는 거야. 발음이 이상한데 이게 맞대. 이상해. 자, 아무튼 써라는 거는 타동사니까 목적어로 할 페이스가 되겠고 요 놈은 뭘까? 얘는 목적격 보어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럼 뭐야? 목적어가 목적 보어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니까 목적어는 더 미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왼절이 끝났지. 그럼 다시 또 주어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주어는 뭐야? 그 다음에 동사를 찾으려고 보니까 ly네? 그럼 얘는 뭐야? 부사고 동사는 점프가 나왔고 전치사의 목적어로 이시 나왔네? 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키튼? 야, 이 키튼을 모르면 어때? 그치, 새끼 고양이는 키튼이라고 해요. 봤을 때, 뭐를? 그녀 얼굴이 뭐 되는 걸 봤을 때? 반사되는 것을 봤을 때, 어디에서? 거울에서 자기의 얼굴이 반사되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즉시, 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어요? 그럼 뭐야? 거기 위로 점프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거울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동물이 얼마나 될까? 사람은 일단 알 수 있지. 그지? 자기 자신. 너희들 알잖아. 그지? 원숭이? 내가 알기로는 원숭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원숭이도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몇 번 훈련하면? 몇 번 훈련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력한 동물은 아마 고래일 확률이 높아요. 돌고래 같은. 돌고래. 이런 애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돌고래가. 선생님 고래를 되게 좋아하거든. 고래를 좋아하는데, 어떤 고래를 좋아하냐면은, 선생님은 그, 혹등고래라는 고래를 좋아해요. 혹등고래. 혹등고래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혹등고래도 굉장히 큰 고래 중에 하나니까, 고래도 여러 가지 고래가 이래 돌고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수염고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커다란 류의 고래들이 있어요. 근데 혹등고래도 그 축에 끼는데 그러니까 이제 큰 축에 끼는 그 뭐라 그러지 종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내가 혹등고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안 해. 이타적인 행동이 뭐야? 남을 위하는 행동을 안 한다고. 유일하게 자식은 위할 수 있어. 자식은 일반적으로 위하거든요. 근데 자식을 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대 자기 종족까지는 보호를 해. 최대. 근데 자기와 다른 종을 보호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거의 없어.
근데 거의 유일하게 이 혹등고래만 다른 종의 동물을 보호해주는 사례가 많이 발견이 돼요. 그게 이상한 거야.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혹등고래인데 새끼 혹등고래가 뭐 예를 들면 공격당하고 있어. 그럼 도와줄 수 있어. 그거는 같은 종이니까 가능한 거야. 근데 내가 혹등고래인데 돌고래가 공격당하고 있어. 그럼 돌고래를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야. 근데 이 혹등고래는 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이 혹등고래는 고래류가 아닌데도 도와줘. 그러니까 물개가 범고래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물개가. 근데 이 혹등고래가 어떻게 하냐면은 혹등고래는 이만해요. 범고래는 요만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 성체는. 혹등고래가 성체일 때는 돌고래랑 싸움이 안 돼. 왜냐면은 이게 한 번 뻥 치면 끝나. 기절해. 근데 막 이게 물개가 이게 막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야. 너희들 범고래가 되게 악랄한 놈인 건 알아요? 범고래가 생긴 거는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 응? 되게 막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걔가 영어 이름이 뭔지 알아요? 걔 영어 이름이 킬러 웨일이에요. 킬러 웨일. 다 죽여. 걔네들은. 진짜로. 고래도 먹는 애야. 다 먹어.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1대1로 싸웠을 때 제일 센 놈이 돌고래예요. 1대1로 싸웠을 때. 아, 돌고래는 범고래. 미안합니다. 범고래가 1대1로 싸웠을 때 뭐 백상아리 다 필요 없어. 범고래가 무조건 1등이야. 근데 이놈의 새끼들은 1대1로도 1등이잖아.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무리 지어 다녀.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성체 고래는 못 건드려.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이거 갖다 이거 한번 치면은 애들 다 기절하니까 아예 공격을 안 한다고. 너무 크니까. 근데 이제 물개가 막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막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왠진 모르겠는데 혹등고래가 갑자기 배를 뒤집어까 배영을 해 갑자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여기 지느러미 있잖아. 여기 지느러미로 물개를 탁 올려. 그리고 이대로 한 20분을 수영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범고래들이 물개를 공격하려고 갔다가 뭐야? 공격을 못 하잖아. 얘가 이거 품고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품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깡패야. 그래서 한 저기 뭐야 초등학생 돈 뺏으려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최용만이 딱 어깨에 걸치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초등학교 어떻게 돈을 뺏겠어. 그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못 이겨. 아니야. 혹등고래는 초식이야. 혹등고래는 육식이 아니야. 수염고래류는 또 이렇게 다 저기 아니 초식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 막 플랑크톤 먹고 뭐 그런 애들이거든. 아무튼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왠지는 모르겠는 그러한 동물이고. 근데 이제 더 웃긴 거는 범고래가 다 죽인다 그랬잖아. 범고래가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에요. 어떤 영리한 동물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범고래랑 물개랑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아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왜냐면 범고래가 물개를 잘 먹거든요. 이제 어떤 이게 북극 남극 이런 데 가면 이제 유빙이 이렇게 있잖아. 거기에 그 물개가 딱 갇힌 거야. 그리고 이제 범고래가 네 마리가 이 물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물개가 이제 그 얼음 위로 올라간 거야. 큰 얼음 위로.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밖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범고래가 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얘네들 고민을 해. 아, 저 새끼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정말 신기해요. 딱 이게 얼음이 있는데 범고래가 네 마리가 이렇게 쭉 가. 열을 맞춰서 쫙 가. 진짜 멋있어. 열을 맞춰서 딱 가다가 얘가 여기 올라가 있잖아. 물개가. 열을 맞춰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쑥 내려가. 그럼 얘가 갑자기 여기 네 명이서 열 맞추고 가다가 쑥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물살 여기가 쑥 꺼지잖아. 꺼지고 나서 갑자기 물이 탕 들이치면서 이 얼음을 쪼개는 거야. 진짜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 그 영상이 있어. 이따가 이렇게 써가다 쑥 내리니까 탕 쪼개져. 그리고 또 해가지고 또 쪼개. 그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이제 이 물에 탕 휩쓸려가지고 물개가 날아가잖아. 근데 더 웃긴 거는 막타 칠 때는 어떻게 치는지 알아? 네 명이었지. 세 명만 가. 세 명만 가서 탁 해서 막타를 딱 쳐. 한 명은 어디가 있어?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뒤에서.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지. 왜? 1대1 무적이야. 1대1 무조건 다 이겨. 거기다가 무리 지어 다녀. 거기다가 이렇게 똑똑해.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지. 범고래. 근데 유일하게 범고래가 킬러 웨일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범고래가
공격을 안 하는 게 있어. 자기보다 덩치가 작고 굉장히 약한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안 하는 존재가 있어. 뭔지 알아요? 어? 아니야. 이 다 죽이고 이 횡, 그 흉폭한 이 고래가 유일하게 인간을 공격한대. 그냥 바다 한가운데에 인간이 그러니까 동동 떠 있어도 인간을 공격한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 상어도 공격하지. 범고래는 다 먹어. 얘는 배고프면 다 쳐먹어. 왜냐면은 상어도 잘 보면은 봐봐 여러분. 상어랑 범고래랑 싸우면은 뭐 이게 그 논란이 많아요. 백상아리랑 뭐 범고래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게 뭐냐면은 그거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 상어는 생선이고요. 범고래는 포유류거든요. 그럼 생선은 여러분들도 생선 가시 발라봐서 알겠지만 생선은 그 척추 뼈대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살이잖아. 그지? 근데 포유류는 어때요? 일단 지방도 지방인데 몸이 뼈로 둘러싸여 있어. 이길 수가 없어. 파충 그러니까 생선과 포유류는 싸움이 안 돼요. 포유류지. 고래 새끼 낳잖아. 고래 포유류예요. 상어는 알 낳지. 삭스핀, 아니 삭스핀이란다. 저기 철갑상어 알 이런 거 막 나오잖아. 응, 캐비어 알 낳는다고 상어는. 야, 그런 것도 몰랐어? 상어는 생선이고요. 저기 뭐야? 고래는 포유류예요. 싸움이 안 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게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 범고래가 인간을 왜 안 잡아먹을까? 왜 공격을 안 할까? 정말 신기해. 근데 그 한간의 가장 유력한 그 가설 중에 하나. 이게 정확한 건 아니야. 가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전에 인간이 범고래를 막 이렇게 막 사냥하고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범고래가 배운 거야. 아, 얘네들은 우리를 많이 죽일 수 있는 존재구나. 우리를 이기는 존재구나라는 걸 배우고 그거를 대대손손 자기네들 자식한테 알려줘가지고 아, 저 새끼들 공격하면 우리 좋대 라고 하는 거를 알려줬던 그게 아마 유력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똑똑한 놈이지. 그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그 고래가 손이 있었으면 그러면 아마 지구의 역사는 좀 달라졌을 거예요. 인간이 가장 최강의 생물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고래가 손이 있었으면 그 정도로 고래가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바닷속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바닷속이 더 넓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 물개가 막 그 범고래를 어떻게 도망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범고래 어? 어이 싸움이 안 되지. 싸움이 안 돼. 그건 마치 그 뭐야 톰슨 가젤이 사자를 이기냐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해요. 이길 수가 없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물개가 범고래한테 도망갈 때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 유이한 방법 하나 육지로 올라가는 거. 그건 이제 이길 수가 없어. 범고래가 어떻게 못해.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아, 그거는 조금 너무 특수한 경우고. 1대1에서 도망갈 때. 그러니까 얘가 도망갈 때 물개는 또 되게 신기한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 깊숙이 들어가면 사람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 뭐라고? 어, 수압 때문에 눌리잖아. 그지? 수압 때문에 눌리지만 하나 더 필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폐가 공기를 맨 처음에 이만큼 들고 가다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점점 쪼그라들어요, 폐가. 왜냐면은 수압 때문에. 선생님은 프리다이빙을 했잖아. 프리다이빙 하기 때문에 좀 알아요. 왜냐면 나는 한 25m까지는 내려가거든요. 아무 장비 없이. 25m까지 내려가면은 폐가 한 3분의 1까지 줄어들어요. 이게 쪼그라들어. 그럼 이게 되게 답답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물개가 요거를 잘 견뎌요. 고래보다. 그래서 고래보다 빨리 수심으로 내려가요. 그럼 고래는 내려가다가 지가 조금 압박을 가니까 점점 속도가 줄고 물개는 빨리 내려간다고. 그래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되게 자연이라고 하는 게 정말 신기하게 이제 진화를 막 한 거야. 뭐라고요? 고래는 숨 쉬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상어는 밖으로 안 나와도 되는데 고래는 꼭 수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야. 포유류이기 때문에. 생선은 아가미가 있으니까 공기를 위에서 마실 필요가 없는 거고 고래는 나와갖고 꼭 푹푹 한번 하잖아. 물개는 포유류지. 물개, 개처럼 생겼어, 물개는요. 물개는 바다표범, 물개 이런 애들 다 개처럼 생겼어요. 걔네들도, 아니 그러니까 뼈가 있는데 생선뼈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생선뼈라는 거야, 생선뼈.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화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견이 안 되잖아. 금방 적어져. 자, 아무튼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제가 할게요. 자, in case라고 하면 어떠한 경우인데 주어가 동사하는 경우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주어가 you, 동사가 here, a kind word가 동사, 아 목적어, spoken이 다시 목적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 보어 되는 것을 듣는 경우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About or friend이니까 친구에 대해서. 그럼 tell, 말하라, 타동사의 목적으로 him or her, 그 다음에 so가 목적어 하나 더 나오겠네. 그래서 한 친절한 단어를 친구에 대해서 한 친절한 단어가 spoken, 말해지는 것을 너가 들은 그런 경우에는 말해라. 그 또는 그녀에게 그렇게 말해라. 즉, 칭찬 같은 거 들으면은 그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됐죠? 자, 다음 이제 스머프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스머프부터 이제 현서부터 다시 갑니다. 주어는요? 브레인이 스머프가 주어고요. 그 다음 동사를 찾으려고 보니까 뭐가 나왔어? 그냥 얘 목적어가? 전치사인데 왜 목적어가 없어? 요거까지가 나오겠고, 다음 더 스머프는 여기 동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Where's라는 동사가 나왔네. 이 동사는 얘랑 이제 묶이는 거죠. 그지? 타동사니까 목적어로 glasses가 나오고요. And 이제 등이 접속사 다음에 of는 부사고요. Lecture는 뭘까? 렉처는 일단은 명사로는 수업 강의라는 게 있고요. 동사로는 강의하다, 강연하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얘는 동사로 봐야겠지.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the rest가 되는 거고 of의 목적어로 smurfs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준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지? without의 목적어로 really는 부사니까 목적어로 knowing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know의 타동사로 뭐가 온 거야? 응, know라는 거 타동사잖아. 알다. 그지? 그럼 얘 목적어는 뭐야? what은 두 개로 쪼개려 있으니까 둘 중에 왼쪽 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뒤에서 봐야 되지. 그지? 그럼 뒤에서 보려니까 he가 뭐야? 동사는 talking까지가 되겠고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어디 있어? 그치, what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어? 다음 분석은 끝났네요. 해석 한번 해봅시다. Brain is Smurf. Brain is Smurf가 우리 여러분들 스머프라는 만화 영화 알아요? 똘똘이 스머프예요. Brain. 왜냐면 brain이 똘똘한. 그렇지? 더 스머프라는 만화 영화 속에 있는 똘똘이 스머프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수업 강의를 하는데 to the rest니까 뭐야? 아니야. rest는 여기서는요.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들에게 한다는 거야. 자주 하는 건데 어떤 나머지야? 스머프들 나머지들한테 강연을 막 자주 한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태형이 여기 보세요. 아래 볼 필요 없잖아. without은 무슨 뜻을 갖고 있어? without. with은 뭐야? 뭐뭐와 같이지.
without은 뭐뭐와 같이가 아닌 거야. 즉 뭐뭐 없이라는 뜻이에요. 그지? 그럼 뭐 없이? 아는 거 없이. 정말로 아는 거 없이야. 뭘 아는 거야? What? 그것을. 근데 그것이 뭔데? 그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국말로. 그치.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말로 알지 못하고 강연을 계속 한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똘똘이 스머프, 그러니까 스머프라는 만화영화 알아요? 봤어요? 뭔진 알지. 걔가 여러분들 좀 충격적인 거 알려줄까? 그 만화영화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만화. 공산주의. 아니. 스머프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예요. 잘 생각해봐. 공산주의 누가 만들었어? 공산주의 누가 만든지 알아요? 공산주의라는 개념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마르크스? 여러분들 마르크스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마르크스. 자, 마르크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마르크스가 이렇게 생겼대? 잘 봐봐. 자, 마르크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파파스머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느낌 오죠? 느낌 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파파스머프가 마르크스를 본따서 만든 캐릭터예요. 수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마을 대빵이잖아. 그지? 그리고 스머프를 잘 보면은 스머프는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 똘똘이 스머프는 뭘 모르지만 하여튼 얘는 강연하는 거야. 목수 스머프는 다 필요 없고 목수 일만 하는 거야. 뭐는 뭐 하는 거야. 다 애들마다 캐릭터가 정해져 있어서 자기 일만 계속해. 돈 안 벌어. 자기 일만 그냥 계속하면 돼. 그럼 뭐가 필요하면 어떻게? 파파스머프한테 가. 그래서 뭐라고 해? 파파스머프가 우리 마을 공동창고에 가가지고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마을 공동창고에 가서 필요한 걸 주고. 뭐야? 모든 재산이 마을 공동창고에 들어가 있지. 공유되어 있잖아. 공산주의. 공산이라는 게 뭐야? 재산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 공산주의.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가가멜이 거기 나오지. 악당으로. 가가멜은 무슨 짓을 하면서 악당 행위를 저질러요? 스머프를 잡지. 잡아갖고 어떻게? 실험 막 뭐 약물 막 먹이고 막 그러잖아. 그지? 왜 그러는 거야? 잘 모르지. 가가멜이 자본주의의 생각을 스머프한테 심어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물약을 만들어. 물약을 만들어서 이 물약을 먹이잖아. 그러면은 스머프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 물약을 먹으면은 자본주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 가감으로부터.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를 그리고 있는 그러한 만화영화입니다. 그죠? 재밌죠? 근데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야. 진짜로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마치 그거랑 똑같아. 이상주의예요. 이상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공산주의를 표방한 나라들은 있어. 소련 이런 나라들. 공산주의를 표방했지만 완벽한 공산주의를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몰락했어요. 그러면은 북한은 무슨 주의야? 북한은 공산주의 아니야. 북한은 김정은주의. 김씨 부자주의라고 해가지고 거긴 김씨주의지 거기는 공산주의가 아니야. 그 이상한 나라. 그래서 공산주의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공산주의를 좋아하거든. 왜냐면 선생님도 사회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긴 해. 근데 뭐야? 실현 안 돼. 불가능해. 그건 마치 이거랑 똑같아.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한 달 동안 아무도 법을 안 어기고 사는 거야. 그런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것뿐이에요. 맞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꿈꿀 수 있잖아. 야, 우리 사회가 정말로 5천만 국민이 한 달 동안 법을 한 번도 안 어기고 그렇게 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좋지. 그런 느낌인 거야. 그건 좋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가능할까? 불가능하겠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공산주의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저기 알고 있는 그 스머프 얘기.
그거 생각하는 거좀 재밌지. 그런 거 생각. 오 진짜네? 뭐 이러고 그지? 자 다음에 as부터 갑니다. 자 as는 접속사니까 세모 치고 주어는 그쵸. 동사는 끊기고 다시 주어는 그치. 동사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얘는 ly니까 부사고 그럼 나머지니까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as는 아까 내가 뭐뭐 있다 그랬었듯이 뭐라고 했어.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 뭐뭐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뭐가 좋을까. 뭐뭐 함에 따라. 오케이 그럼 한번 그걸로 한번 해석해봐. 그치 grows 잘하다. 아니 population이면 유명한 게 아니지. 인구 population popular popularity 하면은 유명한 유명세 이렇게 되는 거고 population 하면은 이거는 인구라는 뜻입니다. 그치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중이래. 어디에서? 잠재적으로 에 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세계 이제 인구가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사는 곳에서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잠재적으로 화산지형이 있는 데까지 살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주어. 더 리즌이 주어죠. 자, 동사를 찾으려고 봤는데 얘 동사 아니지? 그지? 얘는 동사네? 그러면 얘를 동사로 치면은 얘는 찾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럼 얘를 주어 동사로 봐야 돼. 다시 뭐라고? 얘를 주어 동사로 본다고. 왜? 얘를 동사 처리해버리면 얘가 나올 게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왔어. 그럼 얘는 뭐일 확률이 높아? 이렇게 꾸며질 확률이 높아. 그럼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동사 나왔나? o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water네. 그 다음 비로소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동사는 보어를 받았니 안 받았니? 얘는 받았다고 봐야 돼. 왜? because 절 자체를 보어로 받았다고. 그러면은 뭐 이유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주어는 뭐야? 동사는? 보어는? 레스? 댄스까지고. 댄스라는 뜻은 뭔지 알아요? 빽빽한, 밀집한 이런 뜻이 있어요. 댄. 댄이라는 접속사 다음에 다시 워터라는 놈이 주어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치? 기름이 물 위에 뜨는 이유는 뭐가 뭐하기 때문이래? 그렇지. 물보다 덜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럼 물보다 덜 밀집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응? 가볍다? 덜 밀집된다. 밀도가 낮다라고 해서. 그죠, 그지? 밀도가 낮다. 밀집된 정도가 밀도잖아. 밀도가 더 낮기 때문이다. 이거 기본이죠, 여러분? 물이 기름이 물에 뜨는 유입니다, 여러분. 물이 뭐야? 같은 공간에서 물의 분자보다 기름의 분자가 더 성기게 있는 거야. 드문드문 있다라는 거지. 드문드문 있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밀도가 낮다라는 게 되겠지. 밀도가 낮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어떤 걸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은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잖아.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어.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으면 자갈이 밀도가 높을까? 모래가 밀도가 높을까? 모래가 밀도가 높지. 자갈은 틈새가 많을 거 아니야. 자갈 사이사이에. 모래는 사이사이에 틈새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래가 훨씬 더 빽빽하잖아. 그럼 그 두 개를 섞어. 섞으면 어떻게 될까? 모래가 밑으로 내려가고 자갈이 위로 올라가겠지. 그지? 그런 느낌인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과자를 사잖아.
과자를 샀을 때 그 과자 안에 따조가 들어있지. 요즘 그런 거 파나? 과자 안에 뭔가 있잖아. 뭐게 과자 그 치토스 같은 거 보면 뭐 안에 뭐 있잖아. 그러면은 그거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막 흔들면은 위로 올라오잖아. 그지? 왜 올라오는 거야?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밀도가 더 낮으니까 흔들면 흔들수록 이렇게 촥촥촥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과학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학 공부해야 돼요. 자, 다음 주어. 그지? Reconstruction이라고 발음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사 나왔나?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죠? 그다음에 동사인가? ly니까 부사네? 그다음 동사인가? 어, 여기 동사 나왔네. next week는 목적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부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nd하고 얘는 이게 어떻게 주어야?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자, 해석하면 일단 construction은 뭔지 알아요? construction 얘가 건설이란 뜻이 있어요. 건설, construction. 그러면 다시 건설하는 거니까 뭐야? 그게 복원이 되는 거야. 그지? 건설했던 걸 다시 건설하는 거니까 복원. 그럼 뭐의 복원? 그 다리의 복원은 finally는 마침내. 마침내 begin. begin. 에이, 어떻게 begin이 마치다야? 전혀 다른 뜻인데. 지인아, begin 무슨 뜻이야? 이상한 거 하지 말고. begin 무슨 뜻이야? 너 영화 begin again 봤어? 안 봤어? begin again. 시작하다라는 뜻이야, 시작. 야, begin 모르면 안 돼.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이거 중학교 1학년 단어야. 아, 진짜. 자, 씨,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씨. 야, 너희들 너무하다, 진짜. 야, 다리에 아무튼 재건설은 마침내 뭐 했다? 시작된다. 어디에? 다음 주에 시작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runs니까 돌아갈 거라는 거야. through 뭘 통하여? 4월을 통틀어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알고 있었어? 아, 진짜? 알았어. 다음에 또 기본 단어 모르면 뒤져. 자, 시작! 주어. 더 시크릿이 주어고. 그다음 동사 나왔나? 요 전치사 목적어가 이렇게 꾸며주겠고. 그다음 동사 나왔나? 안 나왔네. 여기 또 꾸며주겠네? 동사 나왔나? 나왔네. 자, 이 비동사는 보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는 것 같이 생겼어? 자, 일단은 얘는 전치사 목적어지. 그지? 그요 to 부정사는 뭐야? 얘가 보어가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봐봐.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요?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너 내려놔, 그거 이거 뭐 그렸어? 아이씨. 너희도 고등학교야, 고등학생. 에휴, 씨. 자,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해석 어떻게 해요? 얘를 보어로 처리해서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뭐야? 시크릿은 뭐 하는 것이래? to be 하는 것이래. 비동사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돼. 자,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 ready가 온 거예요. 그럼 뭐야? 시크릿은 준비하는 것이다지. 준비되는 것이다. 그지? 뭐에 대해서? 그의 기회에 대해서. 언제?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요 포플러스 명사는 뭘까? 투부정사 앞에 왔잖아. 아직도 안 나와? 그렇지. 의미상 주어지. 그러면은 준비하는 것인데 누가 준비하는 거야? 그 사람이 준비하는 거지. 한 남자가 준비하는 거야. 한 사람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 한번 해석해 봅시다. 삶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은?
했을 때 뭐에 대해서? 대해서 이것이 왔을 때 그럼 이것이 뜻하는 건 뭐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됐어요? 됐어? 자, 주어. 주어 뭐야? 넌이 주어겠지. 오브는 전치사니까 목적어는. 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꾸며주게 되겠고. 동사 나왔나? 동사, 타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네. 목적어는? 그치. 그 다음에 if는 세모 치면 되겠고. 주어 동사 또 나오겠네? 주어는? 동사는? TV라는 동사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목적어는? 인사이드는 뭐야? 그치. 목적어 보여지. 오브의 목적어로 your head 나오면 되겠고. 자, 해석 시작. 넌이라는 거는 no one이라고 생각하면 돼. no one. 그럼 어떠한 것도 아니다. 그럼 뭐야? 너의 아이디어 중 어떠한 것도 뭐 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거야. 뭐를? 너의 아이디어 중 어떠한 것도 세상을 바꾸지 않을 거야. 만약에 keep 유지한다면 뭐를? 어떠한 상태로? 안에 둔 상태로. 어디 안에? 너의 머리 안에 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야. 즉, 너희한테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들 중 어떠한 것도 세상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만약에 뭐 한다면은 너가 그 아이디어를 머릿속에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 즉, 뭐 하라는 소리야? 생각을 좀 말하고 표현해라. 이런 게 되겠지. 자, 다음. 주어를 찾으려고 보니까 뭐야? 예, as soon as를 하나의 접속사로 봐야 됩니다. as soon as는 접속사로 보면 해석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주어는? 동사는? 보호를 받았니, 안 받았니? 뭔데? 응? 오프? 그럼 얘는? 얘는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 주어는? 동사는? 컴까지 봐도 되고요. 컴백까지 봐도 되고 뭐 이거 큰 차이는 없어요. 컴백이면 돌아오다라는 뜻이고 얘를 부사로 봐도 오는 건데 다시 돌아오다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큰 상관 없고요. 그다음에 요 플러스 뭐라는 거는 어떠어떠한 상태로라고 해서 추가 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 보어는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렇게 크게 설명은 아직은 안 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디스가 동사는 그다음에 요놈은 A 비동사 보어로 목적격 보어가 주격 보어 주격 유지 아유 자 시작 하자마자 오프야 오프 그럼 다이어트에서 그지 오프 되자마자라는 뜻이겠지 지금 다이어트 끝내자마자 다시 돌아올 거야 어떤 상태로 더 플러스 된 상태로 그지 더 추가된 상태로 몸무게는 돌아올 거라는 거지 이것은 이것은 요요 효과단데 so called라고 말하면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소위 말하면 뭐 말하기를 요요 효과다 그렇죠? 요요 효과를 갖지 않고 다이어트 하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운동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10kg까지 뺀 그거를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 이게 지금 10kg 뺀 거거든 이 모습이 선생님이 원래는 한 73, 4까지 이렇게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이 한 62, 3 되거든요 많이 뺐잖아 근데 어떻게 많이 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이 없을 나이인데 불과 한 5년 안에 이제 여러분들은 다이어트와의 싸움이 시작이 될 겁니다 뭐 남자들은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선생님도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다이어트라는 걸 안 하다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남자들은 별로 다이어트 할 그게 많이 없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근데 여자들은 이제 대학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다이어트. 운동은 안 하고 다이어트만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있어. 남자들은 운동을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돼. 근데 이제 여자들은 자꾸 불먹어.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해본 결과, 선생님 운동을 항상 하거든요. 나는 일주일에 6번은 수영장을 가요. 항상 그래서 1시간 이상씩은 수영을 해요. 수영이 되게 칼로리가 많이 소비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살이 막 찌는 거야. 또 왜 찔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수영을 하면 참 배가 고파져요. 여러분들 수영 물놀이 끝나고 먹는 컵라면이 진짜 맛있잖아. 근데 사실 물놀이 끝나면 컵라면만 맛있는 게 아니야. 물놀이 끝나면 그냥 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수영 끝나고 항상 뭘 먹었거든. 그거 안 먹으니까 빠지더라고요. 그거 안 먹으니까. 정말 단순한 내용이었어. 근데 개인적인 지론으로는 운동 열심히 하고 먹을 거 열심히 먹어도 나는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 지론이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나이가 이제 뭐 이제 40을 바라보게 되면서 조금 뭐랄까 이제 그거보다는 내가 이제 조금 식단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항상 삼시세끼를 다 먹었거든. 항상 배부르게 삼시세끼를 다 먹었는데 그거를 좀 이제 바꿨어요. 한 1.5끼를 먹기 시작했어. 그래도 살아져요. 1.5끼만 먹어. 그러니까 살이 그냥 쭉쭉 빠지면서 한 6개월 동안 천천히 빠지면서 한 10kg가 줄더라고. 그리고 지금 한 6개월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은 뭘 해라? 운동은 유지하되 먹을 걸 좀 줄이시면 먹어. 난 식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난 식단 같은 거 없거든. 무조건 맛있는 거, 무조건 칼로리 높은 거 막 먹고 그랬거든. 근데 식단 딱 줄이니까 그냥 밥을 그냥 딱 반으로 줄여버리니까 괜찮더라고.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의 나이는 너무 이렇게 뭐 열심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는 가끔씩 50대도 되고요, 가끔 40대도 되고 20대도 되고 그래요. 30대도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선생님 나이는. 자, 다음입니다. 주원은? 주원은? 야, 원래 선생님들의 나이는 약간 불문율이야.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나이를 말하는 순간 뭐랄까 나의 가치가 좀 떨어져. 그래서 왜냐면 이제 뭐 선생님이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 나의 사생활 예를 들면은 뭐 나의 나이 그다음 또 뭐 있어 나의 기혼 여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얘기 잘 안 합니다. 여자친구의 유무도 나는 항상 결혼 안 했고 나는 항상 여자친구가 없어. 그리고 나는 항상 4, 50, 60대야. 약간 이런 식으로 갑니다. 4, 50, 60대입니다. 저는. 자, 주어는? 동사는? 자, 동사는 선생님이 6가지가 있다 그랬지? 기억나? 단순형, 진행형, 뭐라고? 그치, 요거는 has found를 봐야 했고 recently는 부사로 껴들어갔다고 봐야겠죠? find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야? 목적어는? 대절을 목적으로 받은 거지. 그지? 그럼 주어는 또 뭐야? 동사는? 얘는 보호 받았니, 안 받았니? 안 받았네? 어몽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the best 스매지고요. 이 to 부정사는 뭐야? 이 to 부정사. 자, OC일 경우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보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보호 안 받았다며. 그럼 얘 일형식이잖아. 그치? 맞아? 그치? 어. 그러고 나면 전치사 목적어보다 그 다음에 이 to 부정사는 뭐야? 문장이 다 끝난 상태에서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크게 두 개야. 크게 두 개. 문장이 다 끝난 상태에서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크게 두 개. 뭐냐면은 하나는 명사 수치수식.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두 번째는 뭐 있어요? 뭐뭐하기 위해서. 아, 이게 설명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게 두 번째야. 그치? 다시 뭐라고? 앞에 있는 걸 꾸며주거나 앞에 있는 명사를. 두 번째 뭐뭐하기 위해서거나. 그럼 여기서는 해석상 뭐일 것 같아? 둘 다 맞아고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일단. 이 help라는 동사는 타동사지. 목적어는 뭐야? anxiety.
자, 여기서는 로어가 목적어입니다. 로어가 동사면은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낮게 하다, 낮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낮추다. 그럼 뭘 낮추게 하는 거야? 걱정을. 그지? 그 다음에, and 다음에 induce는 또다시 얘의 목적어와 얘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럼 induce의 뜻은? 지인이 알아? induce 뜻? 현사 알아? 뭐라고? 그죠. 유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목적어로 슬립이 오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내가 지금 다 해석해오라 그러고 분석해오라 그랬잖아. 그럼 최소한 단어는 다 알자. 모르면은 다 모르는 단어는 다 써오자. 웬만하면. 그지? 그 최소한 그 정도는 해자. 이게 분석하고 해석해오라 그랬는데 여기 있는 단어를 모르면은 그러면 숙제를 안 한 거랑 다름이 없잖아. 최소한 못 외웠어도 써져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탁 할 수 있도록 지금 태영이처럼. 그 정도는 하자. 알죠? 모르는 단어는 없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는부터 해야지, 뭐 최근이야. 최근 연구 결과면은 recent research가 나와야겠지. 연구는 최근에 발견했다는 거야, 데디아의 사실을. 뭔데? 라벤더가 이다라는 거야. 근데 어몽이니까 뭐뭐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지? 뭐뭐 중에 하나래? 베스트 냄새 중에 하나라는 거야. 자, 첫 번째, 뭐뭐 돕는 냄새 중에 하나다. 두 번째, 돕기 위해서 냄새 중에 하나다. 그치? 이건 이렇게 꾸며주는 게 맞겠지. 그지? 그럼 뭘 어떻게 도와? 걱정을 줄여주는 것을 돕고, 그지? 잠을 유도하는 것을 돕는 그러한 가장 좋은 냄새 중에 일부다라는 게 밝혀졌다. 밝혀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주어. 자, anyone. 우리가, 우리 30분까지네, 독해가. 그러면은 오늘은 55번까지 하고요. 아니, 54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모의고사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너무 못 나갔네.